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잘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고민해 볼까요? 아,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집을 팔고 새로 이사 갈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네. 어디를 좀, 그래서, 네, 예, 신장 내거 지역에 있는 새로, 예, 네, 신장 내거 지역에 있는 두산 위브 분양권 하고요. 네. 부화동 우성 아파트, 예, 재건축 바라보고 둘 중에 어떤 게 나을까 하고요. 네. 그러면 우선 지금 거주하시는 집 매도는 하신 상황이세요? 집을 내놨는데 잘안 나가요. 아, 그렇지요. 우선 그래서 이제 매도 계획은 세우셨고, 이게 팔리는 대로 이사 갈 집을 보신 게, 우선은 양천구 신정내거리 근처에 두산 위브 분양권 하나를 보셨고, 하나는 또 마포구 도화동의 우성 아파트 우성 말씀 아파트. 주셨는데, 어떻게 이동하는 게 좋을지 한번 대표님 의견 구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엉뚱한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제 방송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셨어요? 아, 자주는 못 봤어요. 한 이번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요. 그럼 제 방송을 쭉한 6개월이나 1년씩 이렇게 시청하셨다면은 제가 작년에 어떤 그 가격대가 너무 높으니까 저는 사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꼭지점 부근에서는 어느 한순간 거래가 딱 스톱된다. 그러면 내가 정리하고 싶을 때 정리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아,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뭐, 실제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 아마 그렇게 될 확률도 상당히 있고요. 이게. 그래서, 아마 매도부터가 우선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매도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 있는 두산. 두산은 비역세권이에요. 여기에서는 거리가 멀어요. 비역세권의 신축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성은 역세권에 재건축을 할 만큼의 오래된 구아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역세권은 우성이 좋고 신축은 두산이 좋죠. 그럼 한번 볼까요? 가치로 보면은 비역세권이다. 사람들이 별로 선호 안 하죠. 신축이다. 선호하죠. 자, 그럼 신축은 입주 후에 몇 년까지 선호할까요? 잘 모르겠어요. 신축은 들어가는 세입자 또는 실거주자, 그 사람들이 선호하죠. 그러면 입주할 때쫙그 힘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조금 강하게 견뎌내는 힘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입주할 당시에만 딱 힘이 있는 것이지, 그걸 신축 들어가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신축에 대한 특별한 거 없죠. 그러면 얘는 단기적이라고 봐야 되고요. 우선은 역세권이에요. 역세권은 이거는 영원히 유지되는 거죠. 근데 재건축을 봤더니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으면 이거는 뭐볼 것도 없는데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근데 얘는 단지 딱 하나, 리모델링은 한 번쯤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리모델링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어떤 실효성은 없고, 그러니까 얘는 쉽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될 수도 있는, 될 수도 있는. 네, 되기만 되면은 어쨌든 현재보다는 뭐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는, 크게 기대할 수는 없는 그런 점이 있죠. 그러면 딱 결론을 하자. 아주 단기적으로 딱 보면 신축 쪽이 유리하다고 볼수 있는데, 당장 2, 3년, 3, 4년 뒤후를 본다면은 우승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저라면은 우승 쪽을 택하겠어요. 우선. 왜? 두산은 여기 들어가는 사람은 반경 요 근처에 있는 비역세권이니까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일로 가지,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마포역, 공덕역 요 자리는 서울시 전체가 누구나 다 여권만 맞으면 들어갈 만한 지역이죠.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이쪽에 좀더 저는 손을 들어주고 싶은 거죠.
거기가 여기가 만약에 역세권이었으면은 좀 문제는 네.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네. 역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네. 이렇게 본다. 그렇게 나누고 네.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